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지금 언남고 수학을 맡고 있는 서수진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첫 번째는 일단 학습 방향, 학습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름방학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1학년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에 따라서 2학기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거 소개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수업 스타일, 그리고서 수업 추천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 일정까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번 기말고사 범위가 원외방정 식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완전 앞부분 조금만 들어가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완전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파트인 원이랑 직선 섞여 있는 그 위치 관계 문제가 포함이 안돼 있어가지고요. 중간고사 때는요, 아마 원방을 다시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외 방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제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킬러 문제는요, 원외 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 합친 문제를 가지고 킬러를 낼것 같아요. 왜냐면, 언남고 자체는요, 자체 부교재가 있는 학교인데, 근데 그 부교재가 모의고사 기반이에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원방이랑 그러고서 도형의 이동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좀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는 함수 경우에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합성함수, 역함수 요 파트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함수는요, 단기간 학습이 조금 어려운 과목 중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학생들만의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함수는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려운 문제를 던져줘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약간 조금 함수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도 근데 왜 이거를 집어넣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변수인지를 잘못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에 단기간으로 빠르게 성적을 내야겠다.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학 때이 함수 파트의 기본기를 탄탄히 잡고 가는 게 아마 2학기 때 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러고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다 같이 잘 못해요. 네. 왜냐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 선생님, 제가 무엇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맞게 푼것 같은데 무엇인가를 덜 세거나 안 그럼 더 세서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틀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학습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푸는 방법이 사실 획일화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는. 그래서 이렇게 풀면 가능해, 이렇게 풀면은 덜센 거를 알수 있어를 알려주면은 그 파트는 쉽게 공부가 가능하니까 요거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 함수 같은 경우가 조금 여름방학 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름방학 때 이거는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시험 범위 자체가 요 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방이랑 함수를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모의고사 변형이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막 풀어요. 근데 풀면은 알겠어. 어떻게 푸는지. 근데 아이들은 한번 봤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시 자기 걸로 풀수 있다. 그거는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두세 번을 풀려줘야지, 아, 이제서야, 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야지 막 숫자 변형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 변형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다르게 변형이 되잖아요.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봐보셔서 아시죠? 그러니까 부교재 변형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애들이 그거를 체감을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변형이 됐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봤던 거 같은데 안 풀려. 약간 요렇게 됐다 보니까 아마 모의고사 대비를 그냥 시험 기간에 직전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부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면서 어려운 문제도 아 내가 한번 봤고 두번 봤고 아 이제는 풀수 있다 요 정도까지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제 수업은 일단 방학 교재는요, 내신 빈출 유형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과제는 모의고사 모음집이 나갈 거예요.
쉬운 거 이전부터 그러고서 4점짜리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일단은 기본 개념 다지기 요거 문제 있고요. 그래서 유형별 문제 제가 따로 넣어놨고 그리고서 서술형 문제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1등급 도전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파트를 조금 세분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 너는 지금 유형 문제까지는 다 풀자. 유형 문제가 아마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까지 요렇게 분배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까지 다 풀자.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아 그러면은 우리 심화 문제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주 1회는요, 모의고사랑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수업을 나갈 거예요. 이때 나가는 문제는 당연히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조금 베이스로 할 거고, 이것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쉬운 4점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제 수업 스타일을 조금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은 풀이법은 다양하게 하는 편입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화에서 함수가 중요한 게 우리 2학년 올라갔을 때 대수랑 미적분에도 함수가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 대수에선 이런 식으로 쓰여 미적분에서 이름 명칭이 바뀌었죠? 아직 안 바뀌었죠? 수원이랑 수트입니다. 네. 아, 이제 명칭이 내년부터 바뀌다 보니까 수원스트에서는 요렇게 쓰여라는 거를 조금 알려주려고 하고요. 반복학습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부교재를 풀었는데 아, 나 이렇게 풀어서 알것 같지라고 했는데 애들이 잘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또 뿐만 아니라 그거에 관한 변형 문제까지 한 적어도 한 5번 반복을 시켜야지 아이들이 그제서야 이제 좀잘 풀고 이게 변형이 됐다라는 걸 눈치를 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학습 중시하고 그런 성과 체크해요. 네, 아이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어디까지 풀수 있고 어디를 못 푸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들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이것까지 했는데 학원에서 실력까지 나갔대, 심화까지 했대. 근데 성적이 왜 이러지?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 요거 했는데 생각보다 잘 푸네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과 체크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아이 학생은 이 정도 수준의 시중 문제까지는 풀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가 되면은 제가 부교재 한권 지정을 할 거예요. 부교재 한권 지정해가지고 이거를 학기 중에 하긴 살짝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타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고 학교도 다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제만 해오기 급급하다 보니까 부교재를 끝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부교재는 방학 때 이번에 한번 완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할수 있어요.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올림포스 고난도.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경우에는 이 근방에서 시중교재로 많이 아니 뭐지 부교재로 많이 쓰기도 하고 또는 수화계신. 근데 수화계신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뭐 조금 더 쉬운 거뭐 유형편 약간 아니면 센 RPM 요런 거 애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부교재 한건 완성시켜 드릴 겁니다. 그럼 수업 추천 학생들은 요런 학생들을 좀 받고 싶어요. 사실은 일단은 원방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방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방 다시 할 거고 함수도 다시 할 건데 이거 개념 조금 정확하게 짚고 싶은 학생들. 왜냐면 정확히 짚고 가야지 나중에 고생도 안할 뿐더러 요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니까 보고 고난도 문제 풀려면 사실 요거거든요. 문제가 딱 왔는데 어머님들 개념이라고 하시면은 선생님 개념이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원래 어려운 문제 근본은 개념부터 짚어야 돼요. 개념이 요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그 첫발을 내미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 첫발을 못 내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조금 단단하게 잡고 싶은 학생들한테 추천드리고, 그래서 방학 동안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끝내겠다. 성취감이죠. 방학 동안에 과제 하나 끝내고 싶다. 요런 학생들. 그리고서 모의고사 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남고 반에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대비 방학부터 천천히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항상 모토로 잡고 있는 게 이거예요. 수업을 좀 재밌게 하고 싶은 학생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과목이 아니라고 느껴지고요.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막 학원에 오래 냅두면은 막 이러잖아요. 집 가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저랑 지금 내신 기간이잖아요. 내신 기간에 한 7시간 정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게 가능한 건 사실 제가 재밌어서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언남고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불만 없이 그냥 뭐 일찍 차가 끊겨서 가는 친구들이 아니면 불만 없이 다 나와서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좀 재밌고 유쾌하고 하고 싶은 학생들이 좀 모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유가 있죠. 사실 여름방학 계획인데요. 여름방학 9시부터 1시까지는 특강을 해요. 월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수원 개념 특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기본으로 특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지금 3회 있잖아요. 근데 주 2회는 필수 참여를 저는 시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규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클리닉 다 참여시키긴 하거든요. 네, 이 클리닉엔 저뿐만 아니라 조교쌤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애들 관리해주고 그러고서 만약 특강이랑 정규 같이 듣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 때 약간 특강에서 어려웠거나 문제 좀 과제 못 풀었으면 요 시간대 해도 되고 그래서 정규 때 조금 힘들었으면은 요 시간대 해도 되고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요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특강이랑 정규가 둘다 있잖아요. 아, 그냥 나만 보는 날이다.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만 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러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루를 통째로 이렇게 잡아놔야지 숙제가 안 밀려요. 왜냐하면 정규 숙제를 못 해왔으면 이때 시키면 되고요. 왜냐하면 방학 때 애들이 사실 학원에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숙제가 밀리고 그냥 수업만 듣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큰 성과를 못 내요. 방학 때 학원은 많이 다녔지만 남는 게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숙제랑 그러고서 모르는 거 체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통으로 잡아놨어요. 제 세부 일정인데요. 일단은 언남고반 개강은요. 12일부터 시작을 해요. 12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 종강일은 8월 16일인데 사실 종강일 상관없이 그냥 쭉 가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요일은 월요일하고 금요일 6시부터 10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방학 때는요. 저녁 클리닉은 없어요, 어머니. 저녁 클리닉 없는 대신 이 앞에 봤던 이 오후 클리닉이 있거든요. 요 클리닉에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대신 방학이 끝나잖아요. 그럼 방학이 끝나고 나면 제가 저녁 클리닉을 잡아놔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 기간이 아닌 달에는 그냥 11시, 12시 이때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험 기간이면 뭐 1시 약간 이렇게까지 조금 늦게까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아까 살짝 소개해드렸던 수학원 선택 특강이거든요. 이거는 기본 개념부터 해가지고 약간 난이도는 요 정도예요. 쉬운 4점부터 어려운 3점까지, 그 정도까지 난이도까지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7월 22일 날 개강을 합니다. 얘는 주 3회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끝났습니다.